대구시가 의료진들의 수당뿐 아니라 방역 작업을 해온 소독업체와 도시락 납품업체 등에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A 소독 전문 업체는 31번 확진 환자가 나온 직후부터 대구의 대형 병원을 50일 넘게 소독해왔지만 아직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해당 업체가 못 받은 대금은 약품값과 인건비 등 총 2억 원이다. 해당 업체의 결제 요청에 병원 측은 대구시에서 돈이 나와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라며 직접 시에 호소해볼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방역업체 대표 B씨도 50여일 정도 일을 하면서 최소 15번, 20번 정도 결제를 부탁했지만 대구시에서는 어떠한 얘기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형 병원에 도시락을 제공했던 한 업체도 한 달이 지나도록 억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건비는 물론 하청업체에 지급할 식자재 대금까지 밀렸지만 대구시로부터는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돌아왔다. 도시락 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국민성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국비로 주는 것으로 바뀌어서 대구시로부터 국비가 어떻게 지급될지 아직 확답이 안 나왔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3일 중앙정부가 감염병에 대응하라고 긴급예산 549억 원을 대구로 내려보냈지만 시는 창고에 쌓인 돈을 나눠주고 있지 않은 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대구시 관계자는 병원에서 4월 20일까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때까지 돈을 넣어주기 위한 절차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병원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이 전시 상태의 한두 달 자금 집행이 늦은 것에 대해 대구시를 비판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대구시의 미숙한 행정처리를 시인했다.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성우재 작가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시와 마찬가지 상황이면 평소보다 훨씬 더 빨라야 정상이라고 지적하고는 현지 상황과 비교했다. 엊그제 밤에 신청한 캐나다 연방정부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벌써 통장에 들어왔다며 6일 밤 11시 45분 신청, 8일 오전 10시쯤 입금 확인. 날짜로는 사흘이지만 40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전시라면 일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시 공무원은 전시인 지금 무엇을 하고 있길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며 이보다 더 중하고 긴급한 일이 도대체 뭐냐고 질타했다. 군사법 전문 변호사인 정한혜 씨도 SNS에서 의료진과 소독업체, 도시락 업체에 대한 결제가 늦은 이유가 전쟁 같은 상황이라서라고요. 전시나 해외 파병 때 군인 봉급 안 나옵니까? 라고 지적했다. 그는 옛날에 실제 봉급날 되면 격리 장교와 부사관들은 목숨 걸고 돈 인출하러 부대 밖에 나갔다며 위급할 때일수록 격리 담당은 전쟁하듯 결제를 해야 한다. 지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은 최전방에 선 전사들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한심한 행태를 보며 역시 선거가 중요하다는 진실을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대구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해본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